수상한 트럭이 한 대 보입니다. 창문 달린 이 탑차는 과연 무슨 차일까요? 예, 네, 우리 할머니한테 쫓겨나왔어요. 그 안에서 뭐 하세요? 그 안에서 뭐 어쩐지 머무고 그 연구하고 있어요. 아, 여기 집 나왔습니다. 집 나와서 뭐 하세요? 여기요. 여기 쉬고 있어요. 할아버지 집이에요? 아니, 참고. 네? 참고. 나무 향기 가득한 아늑한 실내. 63년 경력의 목수가 제작한 작은 캠핑카입니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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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달리고 달려 할배 삼총사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할아버지의 캠핑카는 지금도 직진 중입니다. 경상남도 창녕의 야트막한 산자락 안에도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꼬부랑 할매는 땅과 씨름하느라 허리 펼 새도 없는데 이 외딴 집에는 유달리 한가하신 분들이 계신다지요. 이 마을 할배 삼총사 여기서 대체 뭐 하는지요? 지금 농 다 줬다 샀더만. 정동지 집 차예요. 정동지야 차가 있습니까? 이제 아들 버스 하나 들어왔네. 야. 1시 40분인가 1시 50분 뺐어요. 저거 타려고 하면 몇 시? 아이고 저 노인도 참 집행이 짓고 저 참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야. 여기서 뭐 뭐가 누가 지나간다 누가 차가 무슨 차가 지나간다 저 차는 누 차다 다 앉아서 그런 평가나 하고 이 자리에 맹랑 자리요. 아이고 갈 사람 가라 나 이제 좀 말란다. 드는 사람, 나는 사람, 이 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할배 삼총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창문이 달린 이 트럭은 큰형님 정말서공의 차죠. 캠핑카를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 몇 명에서 자는 침대예요, 할아버지? 2인. 2인이요? 누구랑 주무실 건데? 그 무릇하면 곤란하지. 왜요? 우리 애나 오자, 뭐 그지라. 목수로 살아온 지 63년, 나무로 만드는 일은 뭐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카가 이 집 장난감도 아니고 과연 뭐가 나올지 동생들로서는 아직 반신반의죠. 큰형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캠핑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물건이라서 더 직접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원래 내가 계획이 내 손으로 내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동생들의 역할은 주로 참견입니다. 그 뭔데요? 그 뭡니까? 이거? 야, 발. 어제 발인데. 그거 만다. 전직 마드로스 출신의 김정부 할아버지는 이번 캠핑카 작전의 총감독. 자리 바꿔서 등장하는 이분은 삼총사 중 막내 이칠군 할배입니다. 꼼수 좋지? 좋아도 너무 좋지. 할배 이제 좀 빼우 있어.
캠핑카가 완성되면 삼총사끼리 출동하기로 했죠. 그런데 개미와 배짱이가 따로 없네요. 큰형님 일하는데 동생들은 말 그대로 빈둥빈둥입니다. 서울서 손님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뭐. 평상시엔 안 하시고요? 안 하지. 손님 온 게 잘한다 이거. 그런 말이야. 평상시엔 말도 안 듣는데. 밖을 독해서 타야 된대. 캠핑에 따라가려면 무임승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끼달라고 그래. 간단히 끼우는 게 두 자리를 다 끼우려고. 삼총사는 지금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캠핑 가시기는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응? 캠핑은 뭐 나이와 관계 있어요. 캠핑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람이 딱. 아니 근데 이 캠핑이 힘들거든요. 네. 아, 못 가서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밥에 먹고 하면 솔직한 말로 우리말로 여행인데 여행이 어디면 나이가 있나? 자기가 활동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으면 여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 내 작품이라 하는 것만 명심하고 있어요. 전부 내 작품이고, 이건 우리 그 실겸 주방. 이거는 큰형님은 가구와 인테리어 전문 몫으로 빛나는 청춘을 보냈습니다. 부르는 것 찾는 사람도 많았죠. 이건 원래 공간이고, 여기 신발 또 공간이 이렇게 건너가고 이랬는데 내가 학장식 연결식이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현장에서 찾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길로 귀촌에 1년 동안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건 참 내 손으로. 다 오면 국보회장이 좋다고 자꾸만 하는 사람. 나무 손도 없고 전부 내 손입니다. 내 기술로 내 작품을 남기고 싶지. 내가 넘 사람 대놓고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정말 서공은 나이 18살에 목수가 되었습니다. 손매무새의 야무지기로 이름을 얻었고 64년 외길 인생을 걷는 동안 긍지도 생겼습니다. 찾는 이가 없어도 목수의 손은 녹슬지 않습니다. 작품 하나 남기듯 집을 지었고 이제 캠핑카 하나 만들어보려 합니다. 전국 일주가 꿈이었으니 이것 하나면 족할 것입니다. 캠핑카 평면도라 평면도. 캠핑이 아르바이트 하나? 너무 많나? 캠핑 이기지 뭐. 카 하나 이거. 이거 알파벳도 맞는 게 맞죠? 이거 캠핑? 네, 맞아요. CAMPING. 내가 이거 헷갈려가지고. 참, 중학교 3, 석달 돼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면 박사다, 이거 박사. 그에게 캠핑카는 여행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목수로서의 자기 선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도 늦지만은, 아이고 마 내가 건강히 살아있는 동안에 나 또 한번 뜨거면 이제 마지막 발버둥 한번 친다. 캠핑카 저거 먼저 완성하고 설치해가지고 캠핑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그것은 내가 성공적이. 누가 목수 정말석을 녹슬었다 합니까? 정말석 옹은 오늘도 홀로 아침을 맞습니다. 40년차 호라위의 부엌이 참 정갈하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 41살이 되던 해 아내는 아이 셋을 남겨두고 앞서갔습니다. 오늘 뭐 신양아도 먹고 먹일 가지고 나물하고 찌라꾼 끼리고 먹다 치라. 어른들 일찍 내가 녹화나야 돼. 이제 생각나서 녹화하죠. 살림을 잘하세요? 살림한 게 의미는 내야 뭐. 반백이 살림을 했는데. 국물용 멸치 다듬는 솜씨며 칼질까지 손끝이 야무지니 살림도 구단입니다. 된장찌개인데도 이거 묵고 따뜻하게 끓이고 조물조물 무쳐서 삼남매를 먹이고 키웠습니다. 짜도 나물도 없고 이제 여기 당만 할 수 없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듯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던 40년 세월 돌이켜보면 금방입니다. 제3 목록 1호 꿈의 캠핑카. 먼지라도 앉을 새라 수시로 쓸고 닦습니다. 큰아들이 작년에 사준 차죠.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그 여 일하러 가는 할매들 태워 가야 된다. 캠핑카로 완성되기 전까지 이 차는 또 하나의 귀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차가 필요한 마을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죠. 좀 대준다. 어? 좀 대줘. 좀 대달라고 대준다. 아, 내가 그래요? 필요할 때 있으면. 객지 속아 상쾌해. 지 시간이 지었다 이거 나갈 때가 있나 보다. 그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저 일하는데 소개해가지고 우리 차 없는 게네. 우리 같이 어울린 게지. 그 좋은 사람이지 뭐. 캠핑카 덕분에 이 마을 어르신들 오늘 TV에 나오십니다. 이 카메라 이것도요. 자동이 돼가지고 우리 운전해 가는 거 다 찍힌다. 그래. 이제 얘기하는 사람 다 듣기도 찍어 있네. 사람 있으나 없으나 뭐 다 찍힌다. 많이 좀 힘들었어. 길에서도 나오고 미안하다. 길에서 샤워도 안 하면 길에서 나와. 그래. 사람 날로 치는 게 괴롭힌 줄 알아. 뭐 길을 봐. 좀 치고. 캠핑카가 완성되면 어떤 꽃길을 달리게 될까요? 전국 일주의 꿈은 그저 꿈만은 아니겠지요. 그 시각 삼총사 중에 막내 이칠군 할아버지는 밭으로 행차하십니다. 한놈 먹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네요. 25세 시집와서 땅과 씨름하며 40년. 이제 그만 쉴만도 한데 아내는 호미를 놓지 않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은퇴를 선언했죠. 아, 여기 배봉감이고 저 사과나무고 그리고 저 또 나무 여러 가지 심어서 여기 복숭아나무도 있고 옴미자도 있고. 할아버지가 심으셨어요? 할머니 심으지. 네. 할아버지 뭐 이런 거 못한다니까. 할아버지 오셨으면 좀 도와주시지 그냥 서만 계시는 거야? 호미가 없어. 깨기도 없고 호미도 없는데 뭘 하고. 그럼 못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저 전봇대에 갔습니다. 나이 서른 노총각이 선한 아내를 맞아 이렇게 딱 붙어 살았습니다.
40년을 사는 동안 살림도 번성했고 무엇보다 1남 2녀 3남매가 잘 자라주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남편은 이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일을 안 하시잖아요, 할머니에 비해서. 그런데 아이 뭐 처음부터 안 한 게네 뭐 여사로 생각하지. 포기하신 거예요? 일을 참아야지 나도. 네, 일만 소금 한 다섯 발 미고 밭에 농사 짓고 오이 농사, 호박 농사 엄청 다 했어. 옛날에 우리 하우스를 했거든. 내가 참 열심히 살았어. 근데 예. 지금은 집안일도 안 도우시고 정말상 할아버지 일하는 것도 안 도우시고 우리 이 손자들도 엄마 근데 할아버지는 일 안 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맨날 땡긴다는데 뭐. 그러는데 뭐 인정합니다. 어쩔 수 뭐 티내서 조금만 하기 싫은데 뭐 어쩌고. 미워요? 그래 미우면 삽니거든. 안 믿건데 살 같이 살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챙겨줘야 하는 남편을 요즘 말로 삼식이라 한다죠. 얄미울 만도 한데 아내는 밉지 않다 합니다. 에이, 이제 너라도 맞길래 모르네. 이 맛있다. 이 칠군 할아버지 아마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봅니다. 이른바 삼식이는 남편 하나로도 벅찬데 맛있는 것은 꼭 나누어 먹자 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누가 어떤 누가 누가 김정무 씨 좀 봅니다. 맛있다. 그 할아버지하고 내가 아저씨하고 드리지. 그 남편의 그 아내 부창부수가 따로 없습니다. 남편이 주잔다고 아내는 서슴없이 퍼줍니다. 그게 맛있다. 손은 또 어찌나 큰지 맛이 제대로 든 김치를 아낌없이 담습니다. 맛있겠다 김치. 한대 맛있게 맛있겠다. 이칠군 할배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길 나서는 선비 같습니다. 8년 전 이 마을에 귀촌한 정말석 형님, 이런 동생들 덕분에 40년 호라비가 반찬 걱정이 없습니다. 이젠 이 자리가 내 집처럼 편합니다. 오늘도 삼총사가 또 모이는군요. 속는 것이 진짜 가지 잡고 또랑지 가지 잡네.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음식을 나누고 이쯤 되면 가족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낮에는 전부 이 집 살지 우리가. 그러니까 방신 내락하고 제일 걱정이다. 여기 낮에 니가 삽니다.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으세요? 아 좋지. 늦게 맞는 친구 좋지 뭐. 좋게 친구로 가면 안 되지 그죠? 형님이지 그죠? 배짱이 동생들은 오늘도 털 끝 하나 도와주지 않고 돌아설 모양입니다. 캠핑카 만드는 일은 여전히 큰 형님의 몫입니다. 뭐 합니까? 야, 야, 날짜는 고라 안 되물라고. 아,
뭐 심을 기니까 이 꽃이 심으려고 해. 꽃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안 되면 없다. 내일은 또 안 될 거야. 네, 됐습니다. 그 내일은 또 안 될 거야. 살짝 구경하소. 내 집 일에는 구경만 하던 이칠군 할아버지께서 웬일로 곡괭이를 잡습니다. 마다로스 출신의 김정부 형님은 4년 전 귀촌했습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그에겐 토박이 이칠군 할아버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 농사 못 지니까 이 해준이가 농사 낫지 못한다. 그만 적어도 다 해준다. 적어도 다 해주셨어요? 네. 농사 일 배운 거 이밖에 없어. 자. 그래도 안 도와주시는 분들 많은데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라는 말이 새삼 고맙고 든든합니다. 그러나 두 할배 오늘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와, 우리를 나라고 너를 하는데? 왜? 네, 그래서 될 줄 알아. 그럴 줄 알았죠. 이제 그 꽃이 심다가 어디 다 도망갈 법 없더만은. 어이구. 이거 저기 들키는데. 잘했다. 잘 들키셨나. 꽃이 끄직 심도록 해야지. 시장님은. 아, 심은 주지. 그거 뭐, 우리가 나비가. 아, 이 덕으로 이 산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심영순 여사도 삽을 집어듭니다. 밥고랑이 모양이 영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할머니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내가 금년 꽃이 많이 열리겠는데. 네? 많이 열리겠어요. 폼만 잡지 마. 제가 해. 농사일을 어디 힘으로만 하나요? 힘보다는 요령, 요령보단 내공입니다. 여기서 틀린다. 비행기 자꾸 틀리지. 밭고랑 모양은 이것이 정석입니다. 이를 말할 수 없는 게지 뭐. 좀 간단한 뭐. 하나하나 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약도 뭐를 쳐야 되는 것도 내가 모르가니까 내가 뭐냐고 특히 내 눈이 어두운 거야. 이거 애걸은 내가 못 보여. 그래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 내가. 그래 내가 죽을 때 되면 내가 갚아주고 싶어. 내가 그냥 그만. 그냥 마음을 저런 게 마음. 마음을 저런 게. 마음을 저런 게지. 터시 안 버리고. 고맙습니다. 예.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나무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소중한 물건을 숨기듯 비를 피합니다. 그 온도는 공휼이지 뭐. 녹아다가 비 오고 눈 오면 공휼, 공휼이라요. 저 놀러 가는데 뭐 살 거냐? 제주에서 안 될까요? 캠핑카 여행을 위해 이제 슬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응? 들고 다니는 어디 들고 다니는? 뭘 이거 아니까 된장, 양념장, 풋고추, 안양지, 마늘은 밭에서 빼가고. 2박 3일 할래? 1박 2일로 할래? 그걸 계산하면 되지. 동아리 해가지고 서울로 돌아 내려온다. 그걸 할 거니까,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요. 서울에서 자고 가면 못 와요.
말이 그렇지 뭐 저 뭐 뭐 동자도 공님 어디니 가고 싶은 건 많지. 저 그거는 어디고 경복궁에도 그것도 가고 싶고 뭐, 뭐 국회 자당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고 싶고 안 그렇죠? 많지만은 뭐 옷관내가 문제요. 옷관내. 많기는 많은데 뭐 그 다 돌려놓고 한꺼번에 다 돌려놓고 뭐 경비 예산이 문제 예산이. 예산이 문제. 뭔가 예산을 잘 짜야. 넌 판단해. 그니까 아줌마는 쫓겨날라고. 아무 말을 안 내려오든지 가. 정말 논이라도 파실 건가요? 세상은 넓고 참 갈 곳도 많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캠핑카 안에 가구를 넣어야 할 때입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캠핑카 안에 딱 맞는 미니 싱크대. 볼까요? 기성 제품을 사서 넣을 법도 하지만 63년 경력의 목수손으로 모든 가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리만 잡으면 캠핑카 내부가 완성되죠. 제일 먼저 싱크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싱크대 따네. 아, 이제 신방 꾸면 돼. 신방. 그리고 캠핑카 여행을 꿈꿔온 것은 사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목수 일을 시작하던 청년 시절부터 전국을 떠도는 자유를 꿈꿨죠.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그 꿈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말 석표 꿈의 캠핑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옆에 먼저 식탁이 요거부터 놓고 이거 저쪽 하나 박으면 이거 뭐다 됐지. 밖으로는 만일한 끝나 안내를 시켜 이거 요럴 때 이자고 펴면 침대고 한번 시범 보여. 펼 때는 이제 그냥 펴면 찍어지면 안 되고 다리를 펴요. 그 다리 펴라 말이야. 이거 여러분 이제 식탁 이자 바꿔오면 이제 앉아서 공치 놓고 과물 때는 착착 다 끄덕뻗어. 누구를 잘 친다고 그래. 준비하고 입으라고 갖다 놓고 입으라고 갖다 놔야지. 아유 난 여자자. 뭐 둘이 자는데 뭐 우리 자꾸라고 친데 뭐 영감하면 만날 거 없지 않아. 자 아 다시 한 짜리 잠 잘 들어온다. 잠 잘 오겠다. 천둥이 좋다. 냄새 좋지요. 나는 어떠냐고요? 땅바닥은 자고. 나는 식당에 누워야지. 식당이어서 뭐 잘 올라타면 되지나. 제작 기간 약 2주, 재료값 150만 원이 제작비의 전부입니다. 완성을 해놓고 보니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는 것이 한이 됩니다. 내가 저거 캠핑차 저거 가지고 전국 일주 못 하고 죽지 싶은데. 못 하고 죽지 뭐. 못 하고 죽겠어. 야, 재성 사자보고 도장 꽉 좀 결제해 주면서. 장영훈 남자 신남이 정만식 들어와. 가야 되는 데죠. 꼼짝 말 안 돼. 가지 마서 안 가면 돼. 버튼. 그 앞에는 꼼짝 못 하는 것 같던데. 버튼을 해. 나 버튼을. 아이고 참.
40년 호랍이 특별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하고 양배추하고 믹서 갈아가지고 식전에 딱 한 그릇을 먹으면 건강식이란 것이 마누라가 있어도 꾸준히 챙기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남들에게 폐 끼치지 않는 노년을 생각합니다. 혼자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우리 아들한테도 다 편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뭘 어쩌는지 많아. 건강, 진짜 건강하는지 모른다. 다 그래서 내가 챙겨. 묻고 아들한테 걱정을 안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스스로 안 챙기면 안 돼. 네. 부산에 사는 손주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할아버지의 캠핑카가 가장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죠. 8살 꼬마에게도 캠핑카는 동경의 대상이니까요. 우와, 이거 올라간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작품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만들긴 잘 만들었네요. 연세 들어도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80세 할아버지와 8살 손주가 함께 힘을 모읍니다. 캠핑카 덕분에 손주와 동일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며느리가 오는 날은 유일하게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 날입니다. 가시가 많으세요. 네, 어머니 다니고 잘하시고 손재주도 좋으시고 건강하고 아버님 아프지지도 않고. 내일이면 캠핑 여행을 떠난다는 말에 인사차 찾아온 아들 내외. 조심해. 아니 이거 손에 많이 찔렸다 돼요. 손에. 이래저래 늘어놓는 관심과 잔소리가 싫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마무리 짓고 시작한 데인데 그러니까 힘이 닿을 때까지는 좀 더 자유롭게 많이 가시는 게 아버님도 이제 살아보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 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식으로서 좀 응원도 해드리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정근일 빠이빠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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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우도 이우도 니구도 내구도 동구도. 저 캠핑 잘 갔다 오셔. 네. 어머니 갔다 오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드릴게요. 잘 살아주니 고마운 일입니다. 갔다. 갔다. 자, 뛰어. 같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뭐하러? 내 시크 밤에 가다가도 밤에 올라오는 사람인데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칠군 할아버지의 집에서는 여행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편견 남겨가고 노란 밥 안 입는 거? 시라비야 아주 간단 간단하지 뭐 그 지금 캠핑 가시는 건데요? 예, 왜? 준비물이 저기 다예요? 뭐 많이 필요했습니까? 할반장 얼굴도 할아버지 캠핑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몰라요. 첫날은 됐다. 그만 됐다. 부부에게 캠핑은 아유, 낯선 이름이죠. 캠핑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한번 가봐야지. 안 가봤는데 올.
요거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나? 이제 됐지? 이거 충분히 산다. 뭐 어려지겠네. 이걸로 캠핑 준비가 끝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잠도 자고 요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 해먹어야 돼. 해봐야 돼. 잘하는데 집에서? 응, 잘 해봐야 그래야. 요리 잘해. 내 잘해. 사장님 잘 알지. 지금 훈련 보내시는 거예요? 훈련 보내. 극기 훈련? 이제 할배는 할매 없이 지내봐야 할 겁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캠핑카 최종 점검. 선반만 달면 모든 작업이 끝나죠. 오케이. 여기 아직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없어. 없어도 그냥 가보지 뭐. 괜찮을까요? 괜찮아. 그 어떻게 밤을 새시려고요? 급하면 촛불이라도 켜고. 꿈을 품었으니 가슴이 뛰고, 가슴이 뛰는 한 언제나 청춘입니다. 또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Hey! Wonderful, a wonderful 아빠의 청춘.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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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vo. 아빠의 인생.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떠나는 날이죠. 떠나긴 떠나는데 이사를 가는지 여행을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에 넣을지라. 어이 부모, 바람 문대. 할아버지 이사 가시는 것 같아. 어 이사 가네. 바이바이 해. 이 동네 안 온다. 마드로스 출신 총감독께서도 이제 막 도착하셨습니다. 아, 그것도 찍으려고. 이게 뭐야? 각종 먹을거리가 한 달치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그 대파하고 된장. 이 촛대는? 응? 어? 촛대 그 불 켜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콩달콩 이칠군 부부가 도착합니다. 할아버지, 예. 정글라스가 진짜 멋있는데요. 예. 언제 사셨어요? 3일 전에 구입했어요. 신발, 신발도 우리 사위가 사주고, 옷도 우리 딸내미 사주고, 큰딸이 사주고. 다. 왜 사주셨어요? 아이, 구경 갔다 오라고, 캠핑 갔다 오라고. 좋으시겠다. 좋지요. 그렇게 아들, 딸 다 있어야 돼. 이제 짐을 실을 차례 우리 이칠군 할아버지께서 아무래도 힘이 부치시는 것 같은데 이삿짐 센터 부를 걸 그랬나요? 차곡차곡 짐이 들어갑니다. 힘든다. 청소기에서부터 촛대에 이르기까지 짐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들 이사 가세요? 도망가야 돼, 도망. 롱다리 영화배우 포스,
이칠군 할아버지께서 포토존으로 입장합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다. 이제 정말석의 캠핑카가 세상 밖으로 출발합니다. 달리고 창녕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포항 앞바다. 차창 밖으로 바다 냄새가 전해져 옵니다. 아, 바다다. 아, 그 바다 좋다. 바다 좋네. 진짜 좋네, 바다. 거기 신호야, 봐. 네. 여기 뭐, 문어가 더 맛있겠지. 네? 눈이 있군요. 네. 우리 물에 들어갈까요? 들어갑시다. 이야, 바다 좋다, 바다. 해안도로를 지나는 작은 캠핑카. 목수 정말석과 삼총사의 꿈이 달립니다. 내륙 지방의 할배들이 오랜만에 바다 앞에 섭니다. 오, 좋다. 아이, 좋다. 바닷가에 서 있는 캠핑카가 그림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할머니한테 쫓겨 나왔어요. 아, 여기 집 나왔습니다. 집 나와서 뭐 하세요? 여기요. 여기 쉬고 있어요. 캠핑카만 있다면 어디에서라도 잠시 멈추고 쉴 수 있습니다. 맛있겠지? 주방장 제가 이대로 밖에서는 두 형님이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먹으면 맛있다. 마도로스 하셨잖아요. 네. 평생을 받아보시다가 지금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감회가 깊네. 네. 감회가 새롭네. 새롭네. 또, 또 나오고 싶다. 앉지, 앉지. 밖에서 먹는 음식은 왜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을까요? 형님, 그런 날 갑니다. 바닷바람 섞인 알 수 없는 묘미가 여행의 참맛일까요? 지나던 행인 중에는 캠핑카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했었어요?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솜씨가 대단해요. 즐겁게 지내세요. 네. 캠핑장처럼 허가된 데서 막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걸 몰랐지. 그걸 모르지 뭐. 모르고 왔어요 뭐. 캠핑 장소 아까 여세한테 그 아이가. 여기가 캠핑장입니다. 선수 만든 정말석의 캠핑카가 기성품들 사이에 섰습니다. 좋다, 좋아. 아, 캠핑카도 많다. 목수 정말석 옹은 예리한 눈으로 비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나 크게 막 볼 것도 없고 나 그만 만족하다. 나 그만해도 내 만. 전국 어디 다 댕기는지 뭐 걱정하지. 캐러반이라고 불리는 이 이동식 주택은 규모도 크지만 고급 시설을 갖췄습니다. 아, 뜯어야 돼. 그래, 뜯어야 돼. 저거 나오고 만들어 놨거든. 그래 말이야. 만들어 놨는데 요걸 뜯고 저것도 뜯어야 이게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시설 좋다고 절대 기죽지 않죠. 정말석의 캠핑카가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 난 하루를 차 좋다. 하루를 만드는 게 있는데. 캠핑카라 갈 수가 없거든. 캠핑하우스라 하우스.
집이라 집. 그럼 마음대로 갔으면 그러면 세워놓고 그 먹고 하지. 이런 어디가 없다. 주차할 데 없다. 야무지고 당당한 정말석의 캠핑카. 목수 정말석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정용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고 상추 대신 미역에 고기를 싸 먹을 예정입니다. 1미나 1톤이 됩니다. 이것이 삼총사의 방식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 없는 자신만의 결이자 색깔입니다. 아이 고기 좋고 고기 맛 좋고 술 맛 좋고. 네, 이런 건 몰라고 바닥 안 해. 잘 줄 것 같아. 아이고 집에 할머니 자수를 안 하겠어. 여기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요. 실내 인테리어하고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여전히 굉장히 꼼꼼하게 이 아이디어도 좋고 그죠?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거와 좀 틀리니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싶었던 촛대가 당당히 제 역할을 합니다. 처음으로 떠나본 캠핑카 여행. 그것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준은 오늘 이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여행이 펼쳐질 것인가? 누군가 미래를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또 늙을 것이니 오늘이 가장 젊다. 오늘을 살 뿐이다. 박수는 내 차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수. 보르사로 가도 되나? 하나 둘 셋.